미션이 들어왔다. 전화로 10문제 아재기가 스피드 퀴즈 출제는 투수도 투표라든지 공평. 어 잠시만요. 그럼 전화를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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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좌측 상단을 보시면 엄청난 미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재개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스트리머 혹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10문제를 모두 맞출 시에 10만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 지인들은 의외로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사람당 두 개를 해도 되고 세 개를 해도 된다고 했지만 최대한 다양한 사람에게 일단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할로가 이기면 할로윈 어크크크크. 야 이런 거 너무 심각해. 상어가 만만한 이유는 조지우스로 보기 때문. 조지우스로 보기 때문. 딱지를 만질 때 딱지가 되는. 딱지가 뭐야 최 씨발. 미야자키 하야오가 돈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야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기분별을 타고 싶진 않은데. 안녕하세요. 자 은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좀 싸가지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잠시만요. 작가님 코소설한 뒤로 쌍발음이 잘 안되네요. 딱 하시라고 하시네. 아 쌍발음이 안된다고 다시 해볼게. 씨X나. 자 지금부터 문제를 낼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 좋아하십니까? 어? 배우였나 그분이? 됐다.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배웠어요. 지브리. 그치. 자 넌센스 퀴즈야. 미야자키 하야오가 돈을 많이 벌었어. 뭘로 많이 벌었을까? 누가? 어 뭐야? 한상금 사냥꾼으로. 어? 치료를 행방불명 시켰으니까. 그거는 너무 복잡한 논센스가 아닐까? 아, 채팅을 보면 안 돼. 똑똑하게 보는 거 아니야? 답을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토토로.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님. 네. 그럼 저도 하나 내도 돼요? 일단 내봐 한번. 축구공이 웃으면. 사커킥? 네. 뭔가 킥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풋볼? 하나만 더 내도 돼요? 아 그래 한번 내보세요. 빅다님이 차는 공은 뭐게요? 네 머리? 가짜 콩? 아니요. 정답 코코볼. 코코볼이니 씨발? 자 일단 풋볼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 하나 성공골 하겠습니다. 네요. 어 프레나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건데 네가 한번 맞춰보면 된단다. 네. 정혜완, 와나나가 차는 공은? 가짜공! 형은 근데 축구 싫어해서 공을 못 차요. 아니 잠깐만 그런 거 디스하지 말고 프리나. 너무 어려워요. 반대로 네가 내도 돼. 우유가 넘어지면? 앙팡? 아야. 아니 네가 그럼 말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네요. 저 또 있어요. 어 그래. 없어요. 어? 아니 미친놈아! 그 헬창들이 물 마실 때 내는 소리는? 벌컥벌컥? 오! 근데 옆에 누가 있니? 엄마요. 옆에서 답을 알려줬으면 안 돼. 아, 답 안 알려줬어요, 형. 아,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야, 그리고 내가 차는 네. 공은 가짜콩이요. 2인 성공했고요. 딱지가 좋아하는 햄버거 맘스 딱지. 딱지가 대체 뭐야, 씨발. 딱지 귀여우면은 맘스 딱지로 간다. Get that snow. 작가님. 네, 지찬님 안녕하세요.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는 건데 지찬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얼마짜리예요? 10분에게 해서 맞췄을 시 제가 10만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작가님 주머니로?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우정이 돈독해지죠. 네, 아, 뭐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죠. 제가 남을 돕는다는 게 저도 지금 아까 단무지 국물에 밥 말아먹었는데 일단 내주시죠. 딱지라는 그 설치류가 있어요. 딱지의 어머니가 딱지를 때리면? 아! 어! 딱지? 이놈 새끼! 딱지? 엄마가 때렸다고? 네네네. 엄마가 애를 때렸으면 아동학대지. 아니. 아니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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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애를 때렸으면 맘스 딱지! 그렇지! 아이 감사합니다 지찬이. 언제든 필요하면 부르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딱지 씨발. 여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왕녀님. 네, 오늘은 막 놀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넌센스 퀴즈를 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안 맞춰도 되나요? 평소엔 주먹으로 맞추려고 하셨는데 왜 오늘은 굳이... 평소처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나나 정혜환 씨가... 정답 바보! 아닙니다. 정답! 네? 영신! 아니, 죄송하세요. 죄송합니다. 정혜환 씨가 공을 찬다. 그걸 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본인이 공을 차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자꾸 학창시절 벌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네네네네네네. 네. 아, 힌트! 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외적인 나의 방송적 이미지? 냉청? 아, 이거 그 냉동 참치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 말고 또 뭐 했죠? 작가? 남자? 어? 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세요. 제 살다 사람 별명이 남자인 거 처음 들어봤네요. 자, 지금 말했던 별명 중에서 하나를 연관시켜보세요. 코코볼. 어? 하나만 더 낼게요. 악녀의 별명은? 예쁘니? 정답은? 아, 잠깐만요. 네? 제가 씻고 옷 좀 입고서는 그때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차에 올라타는 악녀 별명은 이쁜이에요. 맞았습니다. 이야, 늦은 시간에 옷 입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쉬세요. 네, 여보세요? 네, 교토리 씨 안녕하세요. 성시경이란 가수를 알고 있나요? 아, 성시경 알죠. 성시경이 밤에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다섯 글자로. 야, 성시경 밤에 있는데 다섯 글자래. 성시경?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노력해봐. 노력해보래. 옆에 누구야? 뭐 직원분들이야?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성시경에서 시경은 들어갑니다. 대장내시경. 대장내시경. 맞아요? 야가 주시. 그렇지! 야! 맞아요? 우리의 우정이 돈독해져요. 조용히 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이님. 그냥 간단한 넌센스 퀴즈예요. 혜원이가 공을 차면 세 글자입니다. 네 글자가 아니라? 뭐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거 문제 내는 거예요? 아니요,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다른 문제를 내도 되긴 합니다만 이빨에 스시가 끼면? 스시게요. 오, 그것도 맞는데 그거 조금 더 다른 말로 멋있지 않을까요? 뭐 스시가 안 되면 치실 사용하셔도 돼요. 맞출 생각은 있으신 거죠? 아, 그럼요. 아, 네네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알파벳 세 개면 돼요. QWE? 키보드 있어요! 한쪽에 붙어있어요! 좀 외딴선처럼! 아, 여깄다! NUM! 넘! 아... 혹시... 기억이지? 오늘... 변태이야! 변태이! 그게 아니죠! 저 지금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와서 키보드가 잘 안 보여요. 기프티콘 드릴게요. 기프티콘 뭐예요? 도네이션. 도네이션 얼마? 1,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5,000원. 선입금. 나 미션 실패하면 2만원이라는 게 걸려있는데? 친구! 어? 만원이 더 추가가 돼서 3만원인데? 어? 친구, 나 미션 실패하면 7만원인데? 친구, 난 미션 시간이 7분 남았다네. 친구가 맞추고 나면 5명에게 더 전화를 돌려야 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걸고 오게나? 그러면? 친구, 나 미션 실패하면 10만원일세. 내가 성공시 상금이랑 똑같아졌구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만. 아, 친구 이해되시? 고맙네, 친구. 그래, 앞으로도 멋있는 썸네일 많이 그려드리겠네. 닥쳐. 어? 여보세요, 쫀득님. 제가 내는 넌센스 퀴즈를 좀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맞추면 뭐하나요? 좋은 선물이 있는데 아직은 비밀입니다. 맞추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해리창이 물을 마실 때 내는 소리는? 얼크업 얼크업? 그렇지! 상금으로 우리의 우정이 돈독해진 소리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재현님 안녕하세요. 깜짝 넌센스 퀴즈를 낼 건데 이걸 맞추시면 굉장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네, 깨라니 잘 맞겠습니다. 네, 자, 따찌라는 설치류가 있습니다. 따찌의 엄마가 따찌를 네. 때리면은 그걸 내가 저를 뭐라 할까요? 왜 때렸지? 그럼 어떻게? 어? 자,
아쉽게 약간 틀렸어요. 이거 따찌 엄마가 따찌를 그냥 확 때렸어. 그럼 일단 신고를 해야지. 한국가족법률상담소 1644-7077에 전화해야 돼요. 어 진짜네? 어떻게 그걸 왜곡도 안 있는 거야? 아 왜냐면은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와나나라는 친구가 가족폭력을 당해가지고 제가 네.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 폭력을 당한 줄 아시는 거죠? 따찌 엄마. 당신이 따찌였던 거야. 아니야 저 죄송한데 다른 걸 내볼게요. 그러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아십니까? 그분이 만든 대표작 몇 개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무거나 드래곤볼 나루토. 아니야 센과 치히로 흥망불명 만드시고 또 뭐 만들었습니까? 이웃집 토토로. 이웃집을 죽였나? 아니 그러니까 따찌 엄마를 죽이고. 아니야 따찌 엄마를 죽인 게 아니고. 아 그럼 따찌를 죽였네. 아니야 따찌를 죽인 게 아니야.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웃집이 따찌가 있었는데 따찌 엄마랑 따찌를 죽이진 않고 패가지고 가정폭력이라고 조작을 한 다음에 따찌 아빠한테 돈을 내놓으란 거지. 아니 다른 거. 성시경이 야간에 두 명이야. 시경이 두 명이니까 근데 야간이잖아. 내 생각에는 말이야 시경이는 현재 군인이야. 그래서 보초를 서려고 나가는데 동일 인물이 두 명이 이 야간 보초를 서러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보초 군무소. 아니야? 아 아쉽네. 그러면 뭐 다음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은별이 부재중 전화 왔네. 어 예 왜 전화했니? 작가님 어. 아이유 예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어. 저는 어? 어때요? 제발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따찌라는 줄가 있어. 따찌를 따찌네 엄마가 따찌를 때려. 그걸 네 글자로 뭐라 할까? 마우스 따찌. 아니 오 그렇지 고맙다. 작가님 그렇죠. 저도 오케이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면 돼? 그냥 정확하게 말해봐. 아이유보다 너가 더 예쁘다. 미친 소리 하지마. 여보세요? 제가 방송을 봤는데 따찌가 아직도 가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요? 당신도 따찌 아빠랑 일행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뭐죠? 전 따찌 할아버지가 됩니다. 당신의 부인은 누구죠? 따찌 할머니입니다. 제가 문제 낼게요. 따찌 할머니가 따찌를 안으면 이거 맞추시면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몇 글자죠? 한 24글자 정도 될 거예요. 따찌 할머니가 따찌를 안는데 어떻게 24글자가 돼요? 여기 24글자가 돼야 돼? 따찌의 그랜마더 퍼킹 따찌 11개밖에 안 돼. 따찌의 부모 따찌들이 낳은 할머니에게 안겼다. 됐다. 24글자 답을 알아냈습니다. 따찌의 부모 따찌들이 낳은 장남 따찌는 할머니에게 안겼다. 따찌는 장남이 아닙니다. 아까 동생이 있다 했어요. 아니 동생 있으면 장남이 맞죠? 얘는 사실 형도 있습니다. 형 한 명인가요? 처음에 4명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따찌 부모의 25번째 아들 따찌는 할머니에게 안겼다. 땡 틀렸습니다. 왜요? 정답은 따찌의 할머니가 따찌를 안았다. 그러자 할머니를 죽였다입니다. 근데 23글자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에 끝! 어 여보세요? 어 자 지금부터 퀴즈를 할 겁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작가를 알고 있나요? 그분이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세 글자입니다. 토토로. 그렇지! 고맙다 하야오가. 어? 여보세요? 어이 핑크군 성시경이 말이야 밤에 두 명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할까? 다섯 글자야. 아 야간 투식. 그렇지! 어 여보세요? 네 우리 쫀득이 편집자 자포쿠님 본인이 했던 값을 받고 싶으면 이 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바나나가 공을 가지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가짜 볼? 지금 다 왔어. 가짜 공? 에이, 방금 그 뭐가 이게 다시 돌려봐. 포커볼.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성공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머릿속 기억에 따찌밖에 안 남아있지 뭐지. 그러게 따찌는 죽은 걸까? 따찌의 근황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 스키네.